안녕하세요. 광양에 사는 장서은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꿈이 좀 남달랐거든요. 꿈이 할머니, 젊은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이제 젊은 할머니가 항상 이렇게 머리를 딱 깔끔하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찜이라 그러지, 천으로 된 거 그걸 메고 피난은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피난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피난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그걸 제가 아마 6살 때인가 7살 때 꾼 것 같아요. 보니까 신당을 한번 차려, 신내림을 한번 받은 걸로 네. 들었어요. 네. 그때가 언제쯤? 2007년도에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때 잠도 못 자고 마치 빙에 씌인 것처럼 혼자 막 밤에 돌아다니고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청주에 가서 봤더니 이제 너무 많이 내려왔다. 너는 업무 시간은 안 되겠다. 너도 가겠다. 아빠 따라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2008년도에 준비 좀 하고 2008년도에 이제 신내림을 받았거든, 겨울에요. 받아가지고 또 뭐 잘 안 됐죠. 3박 4일 정도 이제 산에 가서 받았는데 아무튼 뭐가 좀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고 너무 힘들고 보이는 것도 없고 너무 성격은 개팍해지고 예. 들리는 것도 없고 몸은 더 아프고 신경은 더 예민해지고 잠은 더 못 자고 일상생활이 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창원에서 이제 그 퇴종을 했죠. 그 후도 뭐 평탄한 삶은 아니었죠. 일상생활이 이제 너무 그냥 힘들 이제 아 그냥 놓고 싶다. 놓고 싶어요. 그냥 이제는 아, 내 인간의 그런 삶을 이제는 딱 놓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정말로 이제 살 길이 없다고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래도 조금 이제 일하면서 알바하면서 애기랑 이렇게 둘이 먹고 살면 되겠다. 나 좀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활력이 생겼는데 점점 갈수록 아, 그게 아닌 것 같고 예, 저는 이제 그래 정말로 이 길이 맞다고 하면 이게 원인이라고 하면 신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원인이라고 하면 저는 모든 걸 그냥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예, 인간 생활에서 이제 접는다는 얘기죠. 예. 여기까지 오신다고 고생하셨네요. 어떻게 오늘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밤마다 막 어이도 느껴지고 잠을 막 못 자고 하니까 하고 이게 정말로 내가 신을 받을 사람 같으면 이렇게 꿈에도 보여주고 귀에도 들려주는데 아직 그런 게 아니니까 나는 신의 제자는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혼자를 이렇게 전문을 주면 나를 힘들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왜 밥도 못 먹게 하고 침대에 계속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렇다 엄마. 엄마는 지금 본인은 신인지 아닌지가 제일 지금 궁금해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증상들이 혹여 신 때문인진 않을까 해서 이렇게 신청하신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본인 현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도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보니까 신을 어디서 한번 받았어요? 네. 2008년도에. 근데 그 신을 받았을 당시나 전이나 후나 지금 현재까지도 내가 봤을 때는 무당이면 무당, 점집이면 점집 안 가본 데는 없는 것 같다. 근데 본인한테 맞춤형 신을 찾고 맞춤형 무당을 찾고 맞춤형 신당을 차리고 남편도 내가 볼 때는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본인이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고 이 식구, 가정, 환경도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야. 그만큼 고집과 아집이 굉장히 세다, 본인이. 직성이. 맞잖아. 아니야? 여태까지 그래 살아왔잖아. 맞잖아. 그렇다 보니 만무당을 만나도 만가지의 점집을 찾아가봐도 만선생을 찾아가봐도 내한테 맞는 무당도 없고 점집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삶이 힘들어지고
가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 예전에 지나왔던 영적인 이런 걸 다시 끄집어낸다. 왜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닐까 해서 신인 것 같다라는 것도 본인이 판단하고 신이 아닌 것 같은 것도 본인이 판단하고 그럼 이게 신이 잘못인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금 볼 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기운들이 좀 많이 와. 그런 기운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는 정말로 이 길이 맞다고 하면 만약에 이 길이 됐든 저 길이 됐든 정말 내 길이 맞다고 하면 정말 이 힘든 걸 다 좀 내려놓고 그냥 이 길로 가고 싶은 거고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또 치료 방법을 찾아서 이제 죄를 내려놓고 이제 다시 그런 기회는 찾아야... 주셨잖아. 그런 기회는 뭐 언제 뭐 신을 받았을 때 그 순간에서도 그런 기회는 주셨잖아. 그게 신인지 아닌지. 근데 그 모든 걸 본인이 판단했잖아. 내가 나한테 맞춤형 신을 끊임없이 찾는 거야. 지금까지도 내가 보니까. 맞잖아요. 내가 느낀 대로 신이 와야 돼. 내가 느끼고 내가 가자는 방향대로 신은 가줘야 해 하고 본인이 계획의 틀을 다 잡아놓고서는 그래서 돌다 돌다 여기까지 온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래. 본인 신명 아니고 제자 이렇게 불림으로 안 가도 되는 거고 신은 있어요. 누구나 다 신은 있다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장씨 집에는 남자 조상들이 윗대의 조상들이 뭐 개고기가 되었든 다루면 안 되는 거를 많이 다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엄마가 그런 벌을 엄마가 또 이런 우리 같은 사주를 조금 타고 나다 보니까 그 벌을 엄마가 온전히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아픈 거지.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눈에 보이기도 시작하고 엄마가 헛소리도 하고 밥을 아예 안 먹을 때도 있을 거예요. 왜 장씨 집은 어디에 갇혀서 굶어서 죽은 조상이 있거든. 그렇다 보니까 본인한테도 때로는 하루 종일 안 먹일 때가 있어. 예. 안 먹힐 때가 있고. 예. 그렇죠. 거의 저는 잘 안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침대에 계속 누워만 있는. 근데 그 정상이 엄마도 그렇지 않냐고. 네, 엄마도 그래요. 그러니까 장씨 집에는 이렇게 뭔가 억울하게끔 갇혀서 잡혀가가지고 사변 때 이렇게 잡혀가가지고 이렇게 감옥살이 같은 데 갇혀서 굶어서 죽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다고. 그렇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를 친정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사실 때부터 알아달라고 했는데 이걸 알아주지 못하고 본인처럼 엄마도 본인 신 찾기가 바빴던 거야. 그런 와중에 타고 들어서 엄마를 끊임없이 이때까지 수십 년간 힘들게 했던 장본인이야.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본인한테도 끊임없이 신도 받아보자 엄마하고 똑같은 형상을 부리게 한다고. 그러면서 오래 지속해서 지금 앉아 있어요. 엄마하고 본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 정리를 잘 하고 발수가 들어오고 알고 가면 원인을 알고 본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고 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내 고집을 좀 내려라. 해결만 잘 되면 좋겠어요. 뭐 신을 뭐 받고 안 받고 이제는 그러면 신명에서 어떻게 가자 하는 대로 갈 수 있겠나? 뭐가 되었든. 예예. 예. 지금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심 안 하고 갈 수 있겠나? 예, 그래야 살려줄 수 있지. 안 그러면 넌 못 예, 살려. 지금, 네 지금. 그래 오늘 그러면 최선을 한번 다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제가 발길을 확실히 이제 좀 찾은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일단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을 꼭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지금 뭐 다른 쪽으로도 방법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 길을 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애기를 봐서라도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지금 아무 생각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사례가 다 같은 경우에는 신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신을 예전에 이렇게 모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신이다 아니다. 여러 군데 점집을 다니면서 여러 군데 신어머니를 찾으러 다니면서 맞다 안 맞다 판단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본인의 맞춤형의 신을 찾다 보니까 오늘 같은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신의 벌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신의 어떤 기운들이 머물고
그리고 조상이나 어떤 그 말명이라고 하죠. 신을 둥 앞에서 와 있는 말명들이 많이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에서 주시는 어떤 벌전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증상들이나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 먹지 못하는 경우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솔루션을 통해서 좀 좋아질 수 있나요? 근데 본인도 바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솔루션을 하고도 먹히는 것이고, 내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뭔가 어떤 오늘 상황도 제가 열심히 노력은 해보고, 오늘 신이 잘못되었는지, 조상이 잘못되었는지, 귀신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이 집에 내력에서 내려오는 어떤 성격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지는 오늘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나은 날입니다. 우리 정사생의 장씨 우리 기주야, 대자라 불러볼까, 그 상자라 불러볼까? 오늘 이 날을 잡았을 때 궁금하나 신인지 아닌지, 응? 그거 확인하러 온 거 아니야? 응? 일어나요. 그래서 신에서 제자가 무슨 말을 하려면 목부터 잡는다 시작을. 예.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단다. 예. 너한테는 확인 작업 시켜주는 게 1번이고 본인 느껴야 되고. 사실은 이 자리까지 왔을 때 확인하려고 왔잖아. 어떤 구슬 해도, 어떤 무당을 만나도 네 마음에 든 적 없잖아. 맞잖아. 만나 안 만나, 만나 안 만나, 네 의심의 시작이 되어서 끝에는 결국에는 아니었다. 그렇지, 맞지. 내 생각이 맞았지. 결론은 기승전 네가 맞다. 아니었나? 남편을 만나서도 그랬고, 자식을 낳아서도 그랬고, 시댁의 문제도 그랬고, 신적인 문제도 모든 문제는 그랬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을 판단내고자 하니까 이 제자한테는 어떤 말도 주지 않는다. 말을 하려면 목을 잡고, 말을 하려면 목을 잡고. 네가 그렇게 신을 두고 만나 안 만나, 만나 안 만나 하긴 했을 때 그 마음부터 오늘 푸는 게 먼저고, 첫 번째 신인지 아닌지 본인 스스로 오늘 판단해봐. 예. 그래서 지금부터 홍씨 가정의 장씨 명당 안에 예. 신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싶다고 판단을 내볼 것이고, 예. 오늘 허튼 기운도 있으면 허튼 기운도 물려낼 것이고, 예. 신에서 주는 벌전이 있다면 그 벌전도 걷어보자고. 그렇죠. 이정성이 분명하니 지금부터 홍씨 가정 장씨 명당 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말을 해, 대답을 해. 어디서 왔는데, 누군데? 산에 길이 그렇지. 있어요. 산에서 왔어? 산에 길이 있어요. 거기 산에서 이렇게 걸어왔어요. 그래, 산말명 내가 되고, 예. 선악말명 내가 되고, 선악기 내가 되어서. 그래, 우리 세연이 전볼 때, 굿할 때 따라왔나? 예. 그래, 너는 홍씨도 아니고 장씨도 아니다, 그죠? 네, 아무도 안. 그래, 뭐 때문에 왔어? 꼴통. 그래, 꼴통 왔다. 네가 이때까지 데리고 다녔지? 일로 와. 그러니까 오늘 이거 주고, 네. 이렇게 옷 한 벌 주고, 네. 오늘 너 길을 열어서 너가 묶여있던 산에 있는 구릉구도 풀어주고, 다살기야. 그래, 너 자살했잖아, 산에 가서. 그냥 안다. 그래, 외롭지, 골프지. 그러니 오늘 이거 갖고 실컷 놀아보고, 네 하고 싶은 말 하고, 오늘 그렇게 하려고 왔잖아, 너. 그래서 오늘 실컷 놀고 풀고 한번 가보자. 알았지? 고개 들고 지금부터 놀아보자. 갑시다.
치고 다 잘해요. 네가 느낌이 오는 대로 놀든, 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오늘 선언이한테서 실컷 풀고 간다. 알았나? 저 오늘 확실히 가겠습니다. 그렇지. 가자. 맞지요. 어? 군인 아저씨, 똑바로 서. 어디서 왔어? 저요. 물 건너서 왔습니다. 물 건너서 왔어? 네. 물 건너 어디서 왔어? 물 건너서 응. 왔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건너가고 와서 너한테 괴롭혔던 건 신에서 줬던 건지 보상에서 줬던 건지 오늘 다 확인 받고 확인 사살하고 그럼요. 네가 알아야지 알겠나? 네. 이제 지금부터 다시 갈게요. 내가 다 이게 녹화 그러면 요리 느끼 주고
내가 맞습니다. 다 너무나 믿겼어. 예. 내가 다 이를 살려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예. 오늘 이 날이 올지. 근데 오늘 이 날이 올지 몰랐다. 예. 오늘 맨날 나는 이렇게 갇혀서 죽을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 장씨 가정의 손부, 우리 서은이 엄마를 찾아가서 나 한번 손부야 풀어달라고. 예. 나 한번 이래 억울한 마음도 풀고 가자, 한스러운 마음도 풀고 가자 했더니 다들 나를 통해서 신이다 어쨌다 앞을 세우니 나도 힘들었다. 예. 그래서 이 손녀를 찾아와서 우리 손녀만큼은 나를 한번 풀어주겠지 했더니 우리 손녀 또한 나를 통해서 대감이라고 장군이라 하고 예. 아까 그렇게 허주 허신들을 손을 잡고 맞죠 할아버지?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연을 지어서 예. 풀고 갈 수 있도록 길문을 열어줄 테니 오늘 할아버지 실컷 풀으시고 예. 오늘은 이제는 더 이상 두 번 다시는 우리 서은이한테 와서 예. 밥도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했던 거 싹 걷어서 가세요. 알겠지요? 그럼 지금부터 갑니다. 예. 풀고 가겠습니다. 갑니다. 참자. 알았지? 후 깊게 후 하고 선생님 눈을 보자. 여태까지 숨어 있었잖아. 네.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래. 아무도 없어서 제가 여기 와서 잠깐 있었는데. 그래. 정말 제 생일이 됐어요. 이제는 성은이한테 있으면 안 되고 오늘 문 열어줄 테니까 그렇죠. 가자. 네. 알았지? 네. 너는 너 갈 길로 가고 너희 집으로 가. 성은이한테 미안하다 하고. 미안하다. 네 애기한테도 미안해. 그렇지. 가자. 와 아버지하고 헤어지고 나서 만났던 사람 있지? 응. 어? 지금도 현재 있지? 아니 그때 그 신 받았을 때 당시에 네. 아 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 있었지? 네 그 사람. 어 그 사람 성이 뭐야? 윤시 할매. 윤시 할매, 어? 윤시 할매, 할매 자꾸 와가지고 오래 숨어 있었네, 어? 내 손녀라고, 내 손부라고 차고 들어서 여기는 장씨, 당신은 장씨도 아니고 홍씨도 아니고 여기 들어올 자가 아니 못 된다. 홍씨 장씨보다는 다른 허주어신들이 더 많이 차고 있다. 예. 네가 신을 알려하고 보려하고 들으려하고 확인하려고 한 순간순간마다 그러면 내가 신이라고 차고 들고 허주들이 허신들이 예. 어? 너와 가까이 있는 조상들이 아주 가까이 있는 조상들이 너하고 상관없는 조상들이 네가 신을 알려고 할 때마다 차고 드는 격이다. 예. 이게 신인가? 그래서 이 윤씨 할매 앞을 서서 예. 머리 아프게 하고 무당 계속해서 찾게 만들고 신을 받으라 하면은 겁나게 하고 예. 안 받자 하니 욕심나게 하고 예. 너 그랬잖아. 아니야?
그래서 오늘 신 받자고 사실은 신인가 아닌가 보다는 내가 신인 것 같아서 확인 작업하려고 왔다. 첫 번째는 이 마음이다. 이 마음 누가 안 버리면 오늘 아무리 있잖아 호주 신 선생님이 다 보내고 못 들어오게 갈래를 친다고 해도 네 마음에 문을 열면 다시 차고 들어와. 그래서 오늘 너 생각부터 바꾸고 네 마음부터 바꾸면 예. 신에서도 오늘 널 살리려고 문을 열어주실 거고 그럼요. 또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서 신인가 아닌가 고민하고 또 궁금해하고 파고들면 신에서 이제는 안 열어줘 너. 너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만무당을 불러서 아무리 이 나라에 잘 나간다는 무당을 불러서 구슬 해본들 너 안 낫게 해줄 거야. 신에서 예. 문을 딱 닫아놔 버릴 거야. 왜? 신을 판단하려 했던 죄 그게 맞습니다. 너무 크다 너는. 알았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허주 어신들 잠시 잠깐 이 몸에 있었던 거 이렇게 너한테 신인지 아닌지 확인 작업 시켜줬고 신이가 신인 것 같나? 지금 네가 이때까지 한 행동이 확인했나? 신 아닌 거 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속속들이 예. 너한테 앉아있던 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 선생님 몸으로 수전으로 걸리는 게 있으면 잡을 것이고 그렇죠. 탈수가 걸리는 게 있으면 내칠 것이고 다시 두 번 다시 못 들어오도록 결계 치고 너한테 진짜 오늘 몸주 할아버지가 됐든 몸주 동자선녀가 되었든 뭐 하자고 오셨는지 잠시는 선생님이한테 잠시 와서 너한테 일로는 주고 갈 텐데 그 다음 판단은 오늘 선생님이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70% 30%는 네 노력과 신에서 하는 공수대로 잘 가느냐 잘 믿고 오느냐에 따라서 예. 너를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알았지? 맞습니다. 오케이? 예, 지금부터 다시 한번 좀 쉬었다가 그 살수 거두러 가볼게. 예. 오케이? 여태까지 너 몸으로 아니면 너가 했던 구수로 네. 너가 점을 볼 때 이렇게 각기 조상이 되었든 신이 되었든 귀신이 되었든 허주 허신들이 되었든 각기 몸에 응집해서 앉아있던 네. 그런 영혼들을 가두는 거예요. 네. 가두고 결계치는 네. 그런 거를 각기 몫으로 선생님이 방석 그러니까 비방을 해놨거든.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어떤 기운을 불어넣고 하면 본인한테 어떤 반응이 보일 거야.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맞는 거니까 각기 몫을 받아서 여기 앉아서 가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네. 가보겠습니다. 각기 몫으로 네. 각기 상당으로 앉고 오늘 각기 목 받아서 네. 소연이 이 몸주로 다 통행하지 말고 각기 네. 동서남부 우방으로 가자. 다시 갑시다. 잠깐 여기 왔다 갔다 왕래했던 예. 각기 허주나 귀신들을 각기 몫을 받아서 자정했고 그렇죠. 마무리로 이렇게 잘 앉았는지 안 앉았는지 예. 이렇게
바다로 벌벌 날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을 수 있는 그리 알아준답게. 응. 들어가자. 마무리하자. 지금부터 홍시가장 장시명가 마무리 살에 살수 들어온 거 살치기 예. 시작하게요. 준다고 해도 예. 이 원 하나 이 한 하나 한번 풀어본 적 없고 이렇게 내가 버리마라 아버지 노릇 한번 하지 못하고 갔더니 아버지 마음이 그래 내가 딸 가슴에 자리에서 내가 앉다 보니 매일같이 안쓰럽고 매일같이 억울하다 안 그러냐 이렇게 풀고 갈래 하니 아쉽고 내 딸 보니 이렇게 사는 거 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가능한 길에 이렇게 아버지 다시 한번 닦고 가고 풀고 간다고 예. 읽어주고 들었었다. 그렇죠, 예. 아가 너무 못해드려서 제가 할 말이 없어 아빠한테는 항상 이맘 때만 되면 아빠가 보고 싶고 그리고 계속 몸에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남아 오늘 이렇게 풀고 갈 수 있으니 고맙고 아버지 노릇 다 못한 거 미안하고 저도 그래요 이렇게 왕래하면서 머리 아프게 했던 거 뒷골 땡기게 했던 거 내 오늘 다 걷어가고 싹 닦아 갈 테니 그렇지요, 예. 그리 알아 짐작해란다 잘 살으라고 그러니 알고 닦아 갈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거라 예. 신을 받기 전에 예전에 신을 받기 전에 집에 장시집이 되었던 이렇게 상문이 나지 않았나 상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을 받았단다 네, 아빠 그러니 말이 되나 제자도 상이 나면 3년을 3년 상이라고 치른다는 거 알죠 계속 묶이는데 불리던 제자도 묶이는 게 상문이야 예. 근데 집안에 내 본주력이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 신을 모셨던 것 같다 그러면서 그래 상문을 벗기라고 그 일을 잡았더니 웬 말이고 신이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벌이 다 들어와서 너가 감고 있는 주당살과 상문살과 그 신의 벌과 그대로 이거를 뭐 없애버린다 하더라도 이거를 벗기지 않고 그대로 또 홍시집에 시집을 간 거야 그렇다 보니까 홍시집에서 너가 시집가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상문이 났어 아니냐? 맞지? 그래서 그게 겹겹이 다 들어왔던 거야 주당이 살들이 그렇다 보니 몸은 하나인데 내가 가지고 왔던 시집에서 그러니까 친정에서 가지고 온 주당과 신에게 갖고 있는 주당과 예. 그리고 신을 모셨다 없앴다가 이게 진짜 신이든 아니었든 거기에 대한 벌과 이 같이 예. 겹겹이 들어왔었던 거라 그래서 살수를 걷자고 하니까 제일 먼저 상문이 들어온다 상문 주당살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살을 다시 한번 벗기고 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신의 깃발이라고 예. 명깃발이고 오늘 이렇게 신이라 둔갑해서 이렇게 허주 허신들 이거는 물도 되지만 허주 허신 청춘 일찍이가 억울한 조상 한진 조상 그리고 다른 데서 붙어온 조상 귀신들 이렇게 신이라 이름 짓고 앞을 세웠던 거 낱낱이 신과 귀신과 허주와 분리 작업을 해놓고 나니 예. 이거는 소원 깃발이에요 예. 이렇게 엄마가 원하는 대로 조금 조금씩 몸이 괜찮아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판단을 낼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신에서는 소심하게 많이 화가 난다 오늘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무리할 때 예. 지기정서 정성 잘 드리고 배교정성 잘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하고 천천히 차차 다음에 이 일 끝내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 테니 그렇게 기도 정성 잘 하고 나면 괜찮다고 하니 그리 예. 알아 짐작하세요 예.
지금은 신을 받아야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본 소견으로는 제자로 갈 수 없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오늘 사례자의 문을 열고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신인지 아닌지 판단하면서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례자는 첫 번째 원앙, 신보다 조상보다는 원앙상사, 그러니까 산에서 기도를 하면서 아니면 굿을 통해서 따라온 원앙, 그러니까 조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여자 원앙은 산에서 온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원앙은 장씨 가정에서, 물론 조금의 어떤 기운으로는 장씨 가정이 피는 가지고 있지만 원앙상사로 사랑한다고 제일 먼저 뭐 20년 전에부터 따라온 원앙상사입니다. 사례자가 신인지 아닌지 판단하면서, 그리고 신일까 아닐까 이 집 저 집 점집을 다니면서 확인하러 다녔을 때, 그때 아마 이 사례자의 친구분이, 죽은 친구분이 친구와 자기와의 상황과 마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따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차피 친구다 보니까 혈이 열려 있다 보니 굿을 통해서 점집을 다니면서 이렇게 행하던 이런 행위들 속에서 혈이 열리다 보니까 그 혈을 통해서 들어왔고, 들어오다 보니까 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으나 들어오고 나서 나가지는 못하다 보니까 오래 머물게 되고, 자기가 살아생전에 하지 못했던 걸 이 친구하고 같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색종 같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로 하신 거예요? 그거는 오방신방결계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저만의 어떤 신명에서 오늘 주신 어떤 비방수를 해서 사례자 몸에 이렇게 앉아있고 자리하던 허주와 조상들, 그리고 말명들, 영산들을 각기 몫을 잡아서 이렇게 기운을 모으는 어떤 행위였어요. 그리고 비방술이었고, 그래서 오늘 그 기운을 통해서, 신명에서 주는 그 기운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바다로 띄우는 절차를 했습니다. 조금의 기운은 걷어놨으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허나 우리 사례자가 전에처럼 이 개념, 인간의 개념이 바뀌지 않고, 그리고 또다시 신을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때에는 또다시 그런 허주허신이 올 가능성은 지금도 99%, 나중에도 99%. 그러니 본인 스스로의 지금부터 신명에서 주시는 어떤 뭐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정성을 드린다는 거는 조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애동 제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우리 애동 제자들 신인지 아닌지 제발 구분을 조금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제가 10년이 넘는 제자이지만 지금 현재에서도 제가 주시는 어떤 신에서 주시는 어떤 느낌이든지 예감이라든지 화경이라든지 어떤 청기라든지는 12번도 확인 작업을 하고 백문백답을 해서 확인 작업을 해서 그 결정을 내리거든요. 근데 요즘 애동 제자들은 내가 느낀 것만 믿고, 내가 들은 것만 믿고, 내가 본 것만 맞다고 생각하는 애동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분간을 조금 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많습니다. 저도 사실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서 야 저게 가능할까, 이게 나오는 게,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솔루션을 받아보니까 야 그게 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예, 저도 너무 일단 그거를 하고 나서는 상당히 일단 마음이 예, 좀 후련하고 시원하다는 그 느낌을 제가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앞으로 본인이 뭔가를 하겠다라는 각오나 뭐 생각 같은 게 따라주세요? 네, 그전에는 이제 제가 그걸 몰랐잖아요, 제 길을. 근데 오늘 이 솔루션을 받으면서 제가 하고 이제 할 일을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예, 뭐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예, 저도 선생님 말씀 따르면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제 갈 길을 이제서야 안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래서 너무 지금 후련해, 마음이. 예. 먼저 예, 지금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